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개성에서 그동안 있었을 때 제가 있는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대북작전과 관련해서 삐라라던가 방송이라던가 이런 것을 계속 물어보는 사람들이 좀 급증하는 데 따라서 간략하게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동안에 봐왔었던, 즉 25년 동안 살면서 보아왔던 B라는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많이 뿌려졌고 주요 어떤 내용들이 이제 적혀져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B라 하게 되면 남한이나 북한이나 쌍방에서 똑같이 양국을 비하하는 자기네 나라가 좀 더 우월하다라는 내용의 주제를 다룬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우월성이라던가 좀 극대화, 극찬양하는 이런 방법으로 굉장히 많이 뿌려졌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마치나 북한에 뿌려지는 거로만 우리는 그때 당시 알았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또 제가 이제 성장을 해나가면서는 대남공작대라던가 아니면 이제 연락사무소 라는 곳에서 직접적으로 삐라라던가 방송, 간첩 침투 같은 것도 이렇게 진행해 왔다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삐라는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보아왔던 것이 바로 이제 황장엽 선생님과 관련되었던 삐라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오고는 했는데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이 바로 북한의 체제를 헐뜯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들로서는 김부자를 비롯한 이를테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까지도 이제 막 그 체제 선전을 비아냥거리든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체제를 반대하는 너희 나라는 이렇게 독재 체제를 하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시뻘건 글씨를 써가지고 코팅까지 아주 예쁘게 했습니다. 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삐라를 이렇게 내려보낸다 하게 되면 국내에서도 아이들이 쓰는 이렇게 교과서라던가 아니면 이제 학습장 같은 것도 제대로 이제 공급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장마당에서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잘 찢어지는 이런 종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삐라 같은 것은 저기서 넘어오잖아요. 그 즉시에서 딱 보게 되면 정말 희한했습니다. 코팅 작업을 얼마나 빳빳하게 했는지 생전에 저희가 보지도 못하던 그런 종이에다가 질이 엄청나게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정말 질 좋은 종이장을 원래는 이제 이만한 그 인삼보 철줄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렇게 툭툭 찍어가지고 이렇게 꿰서 이렇게 보던 것들이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완전 장갑을 끼고선 이렇게 다 걸어 보았어요. 그래서 체제 비아냥을 벌인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었고, 자,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으로 간 즉 탈북민들 에 대한 내용을 많이 실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 그 황장엽 선생님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이제 고위직들,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사람들의 얼굴과 함께, 얼굴 사진과 함께 요거 이렇게 가리우고 양복을 같이 입은 탈북민들이 주로 이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 너희들도 귀순하라 등에 오게 되면 정말 자유의 그런 별천지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그 자유가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물론 북한에서는 그때 당시에도 내가 이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에 대한 이것도 굉장히 자유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는, 비교할 만한 체제, 그런 이제 본보기가 없다 보니까 북한 체제야말로 정말 세상에 부럼없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가장 좋은 체계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 가장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반나체 사진의 여성들, 여성들이 어떻습니까? 예전에도 그랬지만 뭐 오늘날에도 별반 물론 사회적인 존재로서, 사회적으로서 우리가 한 자리를 꿰차고 나가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그때나 이제나 좀 상품적으로 많이 이렇게 변조가 돼가지고 상품화 돼가지고 이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알려지는 그 편향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나 이제나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들의 이제 반나체 사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성들은 예를 들게 되면 이제 누구나 다 기다랗게
늘어뜨린 생머리에다가 짧은 치마에다가 정말 막 아주 화장도 화려하고 현란하게 하고. 아, 지금 같아봐요. 이거 머리 진짜 매직을 하라 그래도 돈이 없어서 못하기도 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기도 하고. 어, 내 자유의사들.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고 싶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비키니를 입고 아니면 이렇게 반나체도 그 말이 반나체지 그냥 나체 사진이나 같았어요. 이런 여자들이 완전 쭉쭉 빵빵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접대도 하고. 남자들에게는 뭐 여자가 로망스잖아요, 솔직히. 어, 이쁜 여자 한번 쓰면 하, 그냥 눈욕이라도 하고. 참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여자들에게 삐라가 많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게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그 아이들에게 이게 아이들이 이제 많이 주스러 다녔어요, 일단은. 그래서 그 그걸 죽게 되면 보면 안 된단 말이죠. 저도 그때 말을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이때나 그제나 저는 좀 말을 잘 듣는 그런 캐릭터 중에 하나이긴 한데, 말을 잘 듣는 애들이라 할지라도 그 알아보는 데야, 글자를. 어떻겠습니까, 이게. 딱 보면 글자가 다 보이잖아요. 이런 여성들이 와서 너희들을 이제 반겨 맞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실 군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 전연지대다 보니까 군대들이 쫙 갈렸단 말이죠. 3인 1이나 거의 뭐 5, 6명 꼴로 군대들이 거의 이제 비율이 그렇습니다. 5대 1, 뭐 6대 1 비율로 군대들이 그렇게 빠글빠글 거리는데, 한창 혈기왕성한 때, 인생의 꿈만은 17 나이에 나는 야총을 맨 병사가 또 선전한다 그러겠다. 자, 이 17살부터 27살까지 혈기가 가장 왕성할 때입니다. 심지어 30살까지도 하죠. 13년간 근무를 하게 되면 죽어나갑니다. 이거 남자들 무역 가서 연애 못한다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그 사람들은 27살에 제대돼서 들어와서도 결혼을 다 합니다. 진짜 뭐 찐깨맨깨 고추맨깨 다 결혼을 해요. 솔직히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놀랬단 말이죠. 왜? 50살, 40살 된 총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거 무슨 하자가 있나. 죄송합니다. 자, 이런 그 현상을 봤댔기 때문에, 북한과 달리 이제 결혼 문화에 대해서도 이제 놀라했어요. 근데 이제 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걸 전혀 모른단 말이죠. 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피 타는 삶을 살고 있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인다는 이런 인생 마인드, 이걸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군대들도 거기에 혹 하고 넘어갑니다, 실제로. 실제로 제가 같이 이제 그, 토크 콘서트를 나갈 때, 이제 같이 나갔던 그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제 동생 나이 또래 친구들인데, 진짜 전연지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실제로 그 삐라를 보고, 왜? 여자들 삐라 보잖아요. 기순하라, 이렇게. 술과 고기와 여자들이 너희들을 반겨줄 것이다. 이래가지고 넘어온 사람들이 있대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게 있는 게, 그런 삐라들이 오더라도, 개성 사람들이 마인드는 어떻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잖아요. 진짜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잘 그렇게 머리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질 않습니다. 진짜 그 삐라를 보고, 이렇게 환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된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이제 3만 5천이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 중에서 아마 0.00000 몇 퍼센트. 저도 전연지대에 살았지만, 휴전선 부근에서 그렇게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서 살고, 정말 매일 이제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고, 대한민국의 밤바다, 불바다를 이렇게 보면서 살았지만서도, 그거에 대한 환상을 조금도 안 가졌단 말이죠. 새삼강조하지만 저는 그때나 이제나 멍청하거나 바보라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판단력이 약하거나, 이랬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북한도 이제 한국과 비슷하듯이 범생이 관한 또, 이게 따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그 삐라를 보면서도 그렇게 한국에 대한 환상을 가진다거나 그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워낙에 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애국의 피로 아주 부글부글 끓던 이런 존재였다 보니까 지금은 북한에서 말하는 미국의 앞잡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앞잡이 앞잡이가 됐죠. 좀 웃기는 말이긴 한데. 그래서 정말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삐라 얘기도 하면서 살아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대한민국에서 이제 북한에다 뿌려지는 삐라, 개성 지역에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게 되면 싹 다 이렇게 깔리는 이런 현상을 보아왔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십 년간 성장을 해서도 자유의 나라 이 대한민국으로 올 생각을 못했었던 저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